네, 안녕하세요. 네, 실전 GS 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영남 변리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드릴 자료는 하루에 총 3개예요. 그 문제지, 그리고 해설지, 그리고 보충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지는 그 첫 페이지에 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표가. 그래서 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고, 네, 판례,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례, 기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제가 경험상 공부하실 때 많은 GS 자료를 보실 건데, 나중에 아, 그 문제 다시 풀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문제 다시 풀어보고 싶은데. 근데 그게 어떤 문제인지, 누구의 어떤 GS의 몇 번 문제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표로 잘 정리하시면 나중에 그 문제를 풀어보고자 할 때 이 표 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8회를 진행하니 표가 이제 8개가 있겠죠. 그걸로 이제 쉽게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이제 팁 체크 박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전 GS 복습은 하셔야 되고, 근데 복습할 때 다시 문제를 푸는 게 일단 정석이긴 한데, 시간이 부족하면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한 번은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복습을 할 때 다시 문제를 푸는 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시면서, 특히 복습하시면서, 오늘 말고 복습하시면서 팁 체크란에다가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신선한 것들이 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소다 판례가 나왔는데, 소다 판례를 쓰기 전에는 타인을 먼저 언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건데, 혹시 모르셨으면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나중에 굳이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지 않아도 이 문제에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도로 이렇게 표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문제 1번, 2번, 3번, 4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마 문제를 샤프로 푸시고 또 다음에 풀기 위해서 지우고 이렇게 하실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실제 시험장처럼 볼펜으로 쓰시고, 제가 8회 종료될 때 문제지를 한 번에 다 몰아서 드릴 거예요. 8회 종료될 때 8회차 답안지를 수령해 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안지도 마찬가지. 답안지도 이제 뭐 오타나 아니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수정해서 8회차 때 문제지와 답안지를 다시 드려요. 그러니까 문제지만 따로 스탬플러 찍고 답안지만 따로 스탬플러 찍어서 두 개의 자료를 다시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보충자료가 나가는데, 저와 우리 이 수업 시간에 보충자료를 볼 일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론적인 건 뭐 기본 강의라든가 기초 GS 또는 팔레시마 강의를 통해서 이미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세요. 물론 최신 판례가 나왔고 그러면 당연히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굳이 소다 판례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모의고사용으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자료를 참고용으로 드렸어요. 오늘 뭐 수업 들으시고 나서 확인할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좀 버리시길 바래요. 최신 판례 아닌 한. 저랑 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제 판례집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 수업을 안 들으셨어도 다른 강사님 판례집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버려주시고,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면 3월 말이죠. 3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가 있으면 제가 또 따로 그 프린트로, 판례 프린트로 해서 드릴 테니까, 그리고 혹시나 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혹시나 제 판례집에 없는 것은 제가 이미 몇 개 알고 있거든요. 몇 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 다 프린트로 해서 한 방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문제 새로 가져가시고 답안지 새로 가시고 최신 판례랑 조금 누락된 판례 있으면 함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회부터 8회까지 드리는 이 보충자료는 그냥 다 버리시면 돼요. 확인만 하시고.
자, 그리고 바로 오늘 문제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답안지 쓰셨잖아요. 오늘 답안지 쓰신 거 꼭 자기가 자기 답안지 보셔야 돼요. 그 과정 없으면 오래 걸리거든요. 피드백을 본인 스스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피드백은 오늘 하셔야 되고 당장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주어질 텐데 그때 사실 자기의 답안지를 읽기는 쉽진 않고 왜냐면 답이 뭔지도 봐야 되고 논점이 뭔지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15분 정도. 그래서 그때 보기 쉽지 않고 그렇다고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사진 있잖아요. 사진으로 본인 답안지를 꼭 촬영하셔서 집에 가시면서 한 번쯤은 바로 보셔야 돼요. 내일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보셔야 돼요. 오늘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답을 맞고 틀리고 논점을 잡고 못 맞추고는 이제 책상에서 앉아서 함께 하실 거고 그거 말고 답을 맞추고 논점도 맞췄는데 내가 암기한 그대로 또는 내가 이해한 그대로 답안지에 표현이 되었느냐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표현. 쓰고자 하는 의도,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답안지에 그것이 제대로 현출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쓸 때는 현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쓰는데 다 쓰고 나서 읽어보면 그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그 과정을 자꾸 거치셔야 좋은 답안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답안지만으로 평가가 될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현출해서 그게 그대로 점수로 나와야지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 80점짜리인데 현출한 게 40점밖에 안 되면 억울하겠지. 그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바로 GS라는 거고 그걸 끌어올리려면 많은 자기 답안지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날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시고 8회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8회 동안에 32문제를 만나죠. 32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딱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최고로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끝날 때쯤이면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최고로 잘 쓸 수 있어야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문제를 냈을 때 뭔가 자신 없다, 암기가 덜 돼 있다, 답이 헷갈린다 라고 하면 사실 그해 시험은 건너갔다라고 보셔도 돼. 왜냐하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누적적으로 계속 이렇게 돼서 이미 지나간 곳은 내가 최고여야 하는 시험, 우리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접한 문제에 대해서 최고가 아니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 좋은 답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 답안지 피드백을 그날 당일 최대한 빨리 하자라는 점. 두 번째로는 예습보다는 복습을 철저히 하셔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설문 1번은 갑과 을이 협력 관계에 있었어요. 갑이 X상표를 구두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고, 이거 되게 유명한 상표였고, 그리고 갑이 그 사업 영역을 구두에서 컵까지 확장하고 싶었어요. 컵까지. 그래서 을과 협력하기에 이르렀고, 을이 X상표를 컵에 사용해서 그 결과 특출인이 되었어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의 협력관계가 종료가 되었고, 을이 19년 1월 7일에 X를 컵에 대해서 출원해서 20년 3월 16일에 상표 등록을 받았고, 갑은 20년 4월 16일에 컵에 대해서 출원했고, 거절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갑은 이 거절 결정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자, 여기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자, 여기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했고, 그리고 문제에서 갑의 출원 상표가 거절된 이유는 을의 상표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아마도 3, 4조 1항 7호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갑의 출원 일전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가 있기 때문에 3, 4조 1항 7호에 따라 거절되는 게 맞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시에 이 등록 상표에 대해서도 갑이 을을 상대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되죠. 무효 사유로 34조 1항 12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 1번의 내용은 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의 결론을 무효 심판과 함께 엮어서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이 무효 심판에 의해서 선 등록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후 출원 상표는 3, 4조랑 7호의 거절 이유를 극복하게 돼서 인용심결, 거절 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이 내려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흐름인데, 특히 3, 4조 1항 12호에 따라 무효 사유가 있다를 넘어서 선 등록 권리를 소멸시킨다, 선 등록 권리가 소멸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답안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3, 4조 1항 7호에 따른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 등록 권리를 소멸시켰다라는 것까지 누락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극복이 되겠죠? 3, 4조 1항 12호에 무효 사유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3, 4조 1항 12호는 출원과 등록 사이 여기 어딘가 등록 여부 결정 시, 즉 등록 결정 시가 있는데, 등록 결정 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34조 1항 12호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단이 품질호인, 후단이 수요자 기만인데, 후단은 유형이 두 개죠. 순수 수요자 기만과 출처 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건은 출처 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은 선사용 상표가 반드시 주지 점명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 같은 말이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서 인식, 같은 말이에요. 판례가 두 가지 유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판례가 특출인을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서 인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 상표가, 출원 상표가 선사용 상표와 동일 유사해야 되고, 출원 상표의 지정 상품이 선사용 상표의 사용 상품과 동일 유사하거나, 또는 선사용 상표 권리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하면 적용이 되겠죠. 더 나아가 선사용 상표가 특출인을 넘어 주지를 넘어 저명해지면 상품은 다른 종류 상품, 즉 이종 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문제에서 대놓고 특출인이라고 줬어요. 논점이 아니라는 거. 문제에서 대놓고 상표가 X로 똑같아요. 문제에서 대놓고 상품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출인, 상표 동일유사, 상품 동일유사는 사실은 배점에 따라서 안 적어도 돼요. 다 똑같, 다 요건을 만족하잖아요. 전혀 논점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일반론을 이제 배점 봐서 채우기는 하겠고, 더더욱이 특출인이 저명이 되면 다른 종류 상품까지 적용된다도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소녀시대 팔레도.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특출인의 귀속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야. 누구냐? 자, 상표 사용에 따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상표 사용에 따른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했으면 그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상관없이 불사용에 따른 취소를 면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는 상표권자 아니라도 누군가 상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식도를 구비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등록 배제효라는 게 나와요. 등록 배제효. 34조이랑 9호 등에 따른 등록 배제효가 나오는데, 이 신용의 귀속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원칙은 X상표를 선사용상표라고 할게요. 선사용상표의 신용 귀속 주체는 보통은 이렇게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선사용상표 사용자가 그 신용을 가져가게 돼요. 보통은 선사용상표 사용자가 곧 그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이 사안은 갑과 을이 협력관계를 맺었고 어떤 설문의 사실관계를 비롯했을 때 갑이 품질 기준을 지시하고 있고 을이 이를 준수하고 있고 갑의 경제적인 지원하에 을이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선사용 상표 사용자가 을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자는 갑이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칙은 선사용상표 사용자가 권리자가 되는데 이 사안은 그를 통제 관리한 자가 권리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소다 판례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를 구성하실 때 선사용상표 권리자라는 표현과 선사용상표 사용자라는 표현은 분명히 구별해서 적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3, 4조 1항 12호에 있어서 선사용상표 권리자가 누구냐면 갑이거든요. 갑.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은 을이죠. 타인의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출원했기 때문에 무효사유가 있다. 이렇게 갈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다하면 타인부터 적어주셔야 돼요. 또한 현대하면 타인부터 적어주셔요. 이런 것들이 딱 각인이 되어 있어야 답안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타인이 선별관계에 있는 판례가 소다, 현대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선사용상표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거나 아니면 선사용상표 권리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이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설문 1번이 20점이니까 이런 일반 논도 쓰지만 만약에 5점짜리다 라고 할 거면 12호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답안지에 어떤 내용을 쓸 때는 그 내용이 곧 점수가 되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20점이니까 제가 썼을 거예요. 5점이면 절대 안 썼어요. 이런 요건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바로 답안지 한번 확인해 볼까. 조금 더 가서. 그래서 그 결과 3, 4조랑 12호에 따른 무효사유가 있어요. 무효사유가 있다 끝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을 시켜야 이어서 3, 4조랑 7호에 선등록 권리로서 어떤 지위가 없죠. 등록 배제가 없죠. 그래서 후출원 상표는 거불심에서 인용심결 난다 이렇게 갈 거겠죠. 그래서 소멸까지 시켜야 됩니다. 답안지 볼게요. 자, 설문 1번에 1번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의 경우 다음 페이지를 아직 저는 넘어가진 않았지만 아마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의 경우 이렇게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심판이 있으니까 1번의 양가로 1번 문제의 소재 선사용 상표 X의 사용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선사용 상표를 직접 사용한 을과 그를 통제 관리한 갑 중에서 선사용 상표 권리자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이에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쟁점이라는 건 뭘까요? 뭐겠어요? 갑이 직접 쓰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쟁점이에요. 사안 포섭할 때 고른 내용들이 뒤에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이따 함께 볼게요. 2번 3, 4주랑 12호 등록 써줬고요. 3번 상표 등록 무효 심판 및 청구인 적격. 갑원은 뭐 무효 심판에 대해서 언급했고 나번은 이해관계인 청구인 적격이 있다 이런 거 써놨어요.
자, 양가로 3번 점수가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점수 직접적으로 안 돼요. 리걸 마인드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적은 거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생략할 수 있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사들 답안지에 대부분 청구인 적격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거를 이제 모든 강사가 다 쓰다 보니까 마치 필수인 것처럼 적어서 막상 정말 필요한 내용은 못 적는 그런 사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얘는 안 적어도 되는 부분이 리걸 마인드 보여주기 위한 용도죠. 안 적거나 정말 간단하게 적거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이걸 왜 썼냐라는 거는 이제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적법성과 본안 이렇게 판단하게 보이고 적법성 먼저 판단했다를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해요. 양가로 4번 한쪽 읽어보시고 이것도 뭐 직접적으로 점수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일반 논을 채운 거죠. 직접적으로 점수가 되는 건 5번이에요. 5번. 선상 성격 권리자는 출원인 이외의 타인을 한다 해서 소답할래 이렇게 적어놨고 오른쪽에 본호는 상품 출처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혼동을 방지해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선사용 성표 권리자는 출원인 이외의 타인이어야 한다. 관련 문제가 소다 판례 이사항과 현대 판례도 마찬가지. 리마인드 해보시고 6번 선사용 성표 권리자를 특정해야 되겠고 특정 광고과 관련된 판례가 선사용 성표 권리자는 선사용 성표의 사용과 선택과 사용을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내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선사용 상표 사용자 외에 상표를 통제하거나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자를 선사용 상표 권리자로 봐야지 사용자를 권리자로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이제 아셨으니까 사용자라는 표현과 권리자라는 표현은 앞으로 명확하게 구별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자 쟁점을 잡고 사안 포섭에 녹여줘야 돼요. 여기다가 단순히 을을 통제한 갑이 선상상표 권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허접한 거고. 자, 첫 줄 보세요. X상표를 컵에 직접 사용한 자가 을이라고 해도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을이 사용했는데 을이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핵심이잖아요. 또는 다르게 쓰면 X상표를 컵에 직접 사용한 자가 갑이 아니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쓸 필요는 없고. 아셨죠? 어떤 놈인지. 그 쟁점에 대해서 한번 터치해주고 갑이 컵의 디자인과 원재료 등 구체적인 품질 기준을 특정한 점 그리고 밑에 줄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점 밑에 줄 판매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자반지 아실 분 아실 건데 첫 번째 단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쟁점을 언급하는 것 그렇죠? 두 번째 단계가 사안 포섭하는 건데 땡땡땡 점 땡땡땡 점 땡땡땡 점을 고려하면 이게 제 스타일이거죠. 마지막으로 법적 평가. 갑이 을의 상표 사용을 통제하고 상품의 품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자를 권리자로 볼 것이다. 혹시나 저랑 처음 만나셨다라고 하면 미리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소결이라든가 사안의 해결, 서문의 해결할 때 사안 포섭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3스텝으로 정해져 있는데 스텝 1 저는 이제 먼저 쟁점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사안에서 쟁점 플러스 마이너스는 갑이 직접 쓰지 않았다라는 거, 을이 썼다라는 거. 그걸 가볍게 터치를 해줘요. 이 사안에 가장 문제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사안 포섭을 합니다. 사안 포섭할 때 A라는 점, B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게 제 답안지 틀이에요. 스텝 3는 이건 사안 포섭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할 거예요. 법적 평가. 법적 평가는 갑이 선사용 상표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판례가 하고 있어요. 판례는 물론 이렇게 막 뒤집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세 가지가 다 있어요. 항상 이런 스타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 결론 상표권자 을은 선사용 상표의 권리자 각과 타인이고 등록 결정 시 선사용 상표는 특출인 되었고 상표 동일하고 상품 동일해서 수요자 기망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34조량 12호의 무효 사유가 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죽여야 돼요. 선등록 권리를. 그래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그러면 2번이랑 딱 이어지게 되는 거지.
소멸까지 가셔야 되는 거고, 2번 거자 결정 불복 심판의 경우 문제 소재 위 1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을 등록 상표가 소멸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그래서 2번 치로 적었고 3번 판단 시점 결정 시 심결 시 결론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쭉 이어지시는 거죠. 자, 설문 2번은 갑의 상표가 결국은 등록이 되었는데 갑의 상표가 등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갑과 을이 병이 분쟁이 터졌고 갑이 병에게 침해를 묻자 병이 갑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데 그 병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라고 하고 있고 병이 주장하는 무효 사유 역시 34조 1항 12호예요. 34조 1항 12호. 34조 1항 12호의 요건은 등록 상표의 등록 결정 시를 기준으로 선사인 상표 특출인 상표 동일유사, 상품 동일유사를 요건으로 해요. 선사용 상표 Y인데 이 사건 등록 상표는 X죠. 근데 문제 4에 유사하다고 줬어요. 논점이 아니라는 거고 상품 종이컵이나 컵이나 똑같죠. 이것도 논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특출인과 관련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있고 특출인을 지금 인정할지 아니면 부정할지가 문제가 돼요. 특출인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뭐냐면 판매량이에요. 병이 어떤 종이컵을 팔아서 판매한 판매량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특출인을 부정할 만한 요소가 선사용 상표의 사용 상품이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대비해 봤을 때 종이로 한정이 되어 있다. 특정 재료로. 그래서 여기가 재료로 한정된 점이 이제 고려가 되는 거죠. 특정 재료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사정만으로 특출인이 부정되진 않아요. 그렇죠? 단지 그걸 고려할 뿐이에요. 선사용 상표의 사용 상품이 특정 재료로 국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면 특출인 인정될 수 있고 넘어서 주지점유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석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송석판례는 선사용 상표의 사용 상품이 송석판례는 두 가지를 많이 오해하세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송석판례는 절대로 선사용 상표의 사용 상품이 특정 재료나 용도에 국한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출인을 부정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판례는 아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과연 선사용 상표 Y가 이 사건 등록 상표 X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해졌는지를 판단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안 포섭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답안지에 특정 재료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특출인 부정되네. 이렇게 하면 되게 안 좋고 선사용 상표가 이 정도의 판매량이 있으나 특정 재료로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한정이 없는 지정 상품 전체에 대한 등록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 있을 정도로 유명하진 않다.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거 하나. 다시 첫 번째 논점에 대해 주의하실 점은 바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부정해야 된다는 거 하나. 자, 두 번째로는 판례를 적으실 때나 사안 포섭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송석판례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 선사용 상표의 사용 상품이 특정 재료나 용도로 국한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비교해 줘야 돼요. 선사용 상표의 사용 상품은 종이컵이고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은 컵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을 비교해 줘야 돼. 지정 상품은 한정이 없고 그와 대비해서 선생님 상품의 사용 상품이 한정이 있다. 이걸 가지고 잘 해주셔야 돼. 근데 이제 많은 답안지가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선사용 상표의 사용 상품이 특정 재료로 한정된 점만 표현을 해요. 그거는 이제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갑의 지정 상품이 종이컵이에요. 그럼 송석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종이컵 원재료로 한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하지 말 것. 사안 포섭할 때. 두 번째는 판례를 기재하시거나 사안 포섭하실 때 반드시 등록 상표 지정 상품과 선사용 상표 사용 상품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답안지. 주소는 어디 있어요? 특출인에 있죠? 특출인. 주소 파악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자, 4페이지에 설문 2번 문제 소재에 보시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은 컵으로서 원재료에 대한 한정이 없다. 선사용 상표의 사용 상품은 한정되었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단순히 제가 아쉬운 답안지로 읽어볼게요. 아쉬운 답안지로 읽어보면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선사용 상표의 사용 상품은 종이컵으로서 컵의 재료가 한정된 점을 고려해서 선사용 상표 Y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인식되는지 여부 문제에서 이러면 아쉽다라는 거. 되셨죠?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문제의 소재에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정 상품과 사용 상품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이 판례의 주소가 특출인에 있다까지도 보여주고 있어. 문제의 소재는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2번 필수 코스는 아니겠죠? 참고만 하시고요. 3번 선사용 상표의 인식도 이건 송석 판례인데 선사용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 중 특정 재료 또는 용도에 한정된 경우 되셨습니까? 여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도 눈여겨보자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한정이 없는 지정 상품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선사용 상표가 그와 한정이 없는 지정 상품 전체에 등록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특출인지 판단하겠다. 곧바로 부정하겠다는 아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검토 또 판례 논거입니다. 읽어주시고요. 일반 소유자 표준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소결을 바로 보시면 자, 제 소견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텝 1, 2, 3로 갈까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법적인 평가를 특출인을 부정하긴 할 거예요. 특출인을 부정하는 이유가 원재료가 한정됐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부정할 건데 특출인을 긍정할 만한 쟁점 플러스 마이너스가 판매량이 그래도 있죠. 그렇죠? 이러이러한 판매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재료가 한정된 점을 고려했을 때 그와 같은 한정이 없는 지정품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특출인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건 걸 포섭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답안지 보시면 선사용 상 5페이지예요. 답안지 5페이지. 선사용 상표 Y가 사용된 상품의 연매출액이 16년 얼마, 17년 얼마, 18년 얼마에 이른다 해도 선사용 상표의 사용 상품은 종이를 원재료로 하는 컵이고 이는 원재료에 한정이 없는 컵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곧바로 부정할 게 아니라 그런 점을 고려하면 특출인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설문 2의 해결. 병의 선사용 상표 Y는 등록 상표 X와 유사하고 컵 상품도 동일한데 특출인 되지 않았다.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 보시고 그래서 혹시나 설문 1번에서는 송석, 설문 2번에서는 설문 1번에서는 소다, 설문 2번에서는 송석 판례를 이제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소다 판례를 적어야 되는데 소다 판례를 적을 때 타인에 대해서 적지 않았다 이런 거 누락하기가 좋거든요. 그런 내용을 팁 체크 박스에 넣어달라는 거죠. 나중에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도 이제 복습의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 그것만으로. 물론 풀어보는 게 더 좋고, 시간이 없으면 복습의 효과를 이제 타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송석도, 혹시나 제가 오늘 드린 팁 두 개가, 몰랐다. 그렇다라면 팁 체크에 넣어주시는 거죠. 복습하실 때. 두 개가 뭐였죠? 특출인 바로 부정하지 말자. 지정상품과 선사용 상품, 사용상품을 대비하자. 두 가지였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여긴 시계공, 시계공이네. 감사합니다. 어디 있었어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는 갑이 노브랜드라는 상표를 어떤 도형에다가 결합해서 화장지에 등록을 받았고, 을이 어떤 도형에다가 노브랜드를 결합해서 화장지에 출원을 했습니다. 설문의 사실관계를 참고하면 갑의 출원은 을보다 선출원됐고 등록됐고 타인이에요. 갑과 을은 상품은 동일하고, 심사관이 후출원, 을의 출원에 대해서 34주랑 7호를 이유로 거절 결정을 했어요. 34주랑 7호는 선출원, 타인, 등록상표, 상표 동일유사, 상품 동일유사인데 다 만족하는데 상표 유사 여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34주랑 7호를 가장해서 상표 유사 판단하세요 라는 게 이 문제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 유사 판단만을 가지고 설문 1번에 15점을 기술하셔야 돼요. 15점. 굉장히 유사 판단 일반론을 많이 적어야 되겠다라고 감은 오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유사냐 비유사냐라는 거예요. 유사냐 비유사냐. 제가 이 칠판에 적은 걸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유사냐 비유사냐는 알 수가 없어요. 유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 노브랜드가 요부다라고 할 거고, 비유사라고 할 거면 노브랜드가 요부가 아니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 공통점을 요부로 보면 유사할 거고요. 공통점을 요부로 보지 않고 전체 관찰하게 되면 비유사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면 노브랜드를 욕으로 볼지 말지가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출제자가 줬어요. 한번 볼게요. 욕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서. 그 두 번째 표장 있죠? 동그라미 스마일 도형에다가 노브랜드 있고 밑에 줄부터 읽어볼게요. 중간에. 이에 을은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면서 노브랜드 부분은 브랜드를 붙이지 않고 원가를 줄여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다. 상품의 속성과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품 판매 상품의 성질 표시에 해당해서 요구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을은 비유사를 주장하고 있어요. 노브랜드 요구가 아니라고. 근데 이건 을의 주장이고 팩트를 체크해 볼게요. 팩트는 한편부터인데, 한편 노브랜드 또는 노브랜드는 국립어학원이 발행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대. 이거 뭐예요? 조어라는 거예요. 조어. 더 나아가서 갑은 2015년 4월 두루마리 화장지에 노브랜드를 처음 사용했고 누적 매출액도 상당하대요. 이거 뭐죠? 식별력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출제자는 결국은 을은 이렇게 주장하죠. 을은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서 비유사다. 식별력이 없으니까 요구 아니다. 요구 아니면 전체 관찰 비유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팩트는 이 사건 등록 상표에서 노브랜드라는 부분이 첫째,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둘째, 판매량이 있다라고 하는 판매량이. 이건 뭐냐면 이거 결국 식별력이 있고 요구로 보라는 건데, 유사로 가라는 흐름이에요. 이건 그냥 유사예요. 비유사 주장은 부당하다. 따라서 기각 심결이 정답이 될 거고,
그러면 사안 포섭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일반론은 당연히 전체 관찰 적고 요부 관찰에 대해서 많이 적어야 되겠지. 요부 관찰에 대해서. 또 이제 노브랜드라는 부분이 요부인지 아닌지에 대한 요부 결정 방법도 적어야 되겠죠. 저랑 함께 하셨으면 주인비 상지거 이런 거 적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생적 판례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사안 포섭의 이제 관건인데, 노브랜드라는 부분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본질적 식별력이 있어요. 본질적 식별력이 있다라 하면 33주의랑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판매량이 있다라는 점은 본질적 식별력이 강해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어색하게 하는 건 뭐냐면, 노브랜드는 식별력이 없다. 근데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이 취득했다. 이렇게 간다. 근데 이건 식별력이 없다라고 볼건 아니고, 사전에 없다라고 하니까 일단 본질적 식별력이 있고, 판매에서 유명해졌으니, 식별력이 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로 볼수 있다. 요부 관찰, 유사.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거저 결정 불복 심판은 기각될 거예요. 설문 2번에서는 5점짜리고, 을이 이 기각당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는, 즉 거저결정 불복 심판에 승소할 수 있는 이 을의 조치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3, 4주의랑 7호를 극복하려면 선출원, 타임, 등록성표, 상표동일유사, 상품동일유사에서 이미 픽스된 게 선출원, 등록성표, 상표유사, 상품동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거저결정 불복 심판에 심결시까지 선등록 권리자와 후출원 상표의 출원인이 동일해지면 극복이 되겠지. 동일해지는 방법이 선등록 권리를 양수하거나